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우리 함께 교독하기 원하는데요.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싫은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애원을 하려고 하라. 그러나 애원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건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우리 5절을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는 이로라. 아멘. 기도하신 후에 말씀 듣기 원합니다. 사인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 귀한 제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종의 입술 위에 기름 부어 주시사 진리의 빛이 우리 속사람에 비칠 때에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며 피해 원사 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명 대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감사 받소랍니다. 그리고 우리 한 번만 더 인사드릴 때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근거로 특별히 애원을 하려고 하라, 특별히 애원을 하려고 하라라는 제목에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애금이란 마끼레자의 동금자, 애언이란 마끼레자의 말씀언자, 결국 애언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내용인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5절 가운데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애원을 하려고 하라.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 애언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애언이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3차원적인 애언을 알수 있습니다. 1차원적인 애언의 말씀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로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성경을 말하고 있으며, 2차원적인 애언의 말씀은 권면과 위로의 애언의 은사인 The Gift of Prophecy를 말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3차원적인 애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받아 미래를 볼수 있는 통찰력과 꿈과 믿음과 영감이 있는 선지자적인 기능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첫째, 1차원적인 애언의 말씀은 성경입니다. 제말 다시 바랍니다. 1차원적인 애언의 말씀은 성경이다.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이지만, 그러나 이 체험이 절대 진리가 될수 없는 것은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만이 하나님의 절대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즐겨 사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말씀의 사람을 즐겨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도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 마지막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21일 40일 금식을 여러 번 할지라도 또한 천사의 방문을 받아 천국과 지옥의 영적인 여정을 경험할지라도 또한 강력한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아 오랫동안 하늘의 어도로 친밀하게 하나님과 방언으로 기도할지라도 그 사람이 성경책을 펴고 읽지 아니한다면 하나님 그 사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은 말씀의 사람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초자연적인 영적 세계를 경험할수록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가? 첫째도 말씀, 둘째도 말씀, 셋째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한 사람을 본적 있습니다. 하나님, 내 심령 가운데 당신의 영으로 채워주세요. Fill my heart with the spirit. 이것은 너무나 좋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어떠한 사람은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심령 가운데 당신의 말씀으로 채워주세요. Fill my heart with your. 어떻게 보면 이 말이 맞는 말일 수 있지만 틀린 말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채우기 위해서는 내가 성경책을 펴고 읽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제가 듣고 깨달아지 보지만 정말 뜨거운 영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성경책이 어디 있습니까? 혹시 화장실에 있습니까? 도서실에 있습니까? 거기에 묻어있는 바로 먼지가 나의 영적인 건강지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유튜브를 통하여 유명한 설교자의 설교를 주야를 들을지라도 또한 아무리 그 사람이 How great is our God 이런 찬양, 힐송 찬양을 주야로 들을지라도 그 사람이 성경책을 필고 있지 않았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반드시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진정한 부흥이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조명하심에 따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임재적 묵상을 통하여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21세기 세계적인 성경사역자이시며 치유사역자이신 베니인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제 집회에 오는지 아십니까? 제가 하얀 양복을 입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해서 사람들이 모여올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베니인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기 때문에 동서남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몰려오는 것이다. 세상의 밥은 먹으면 먹을수록 배가 부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먹으면 먹을수록 배가 고프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 물을 찾아 헤매듯이 이 시냇 물은 생수의 강은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물을 마시면 다시는 목마를 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은 것이니 이것은 내 속에서 영생으로 샘솟는 생수의 강이 될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쓰임받고 싶다면 오늘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반드시 먼저 하나님의 새로운 계절에 임하기 전에 성경책을 펴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에 따라 이 성경 구절을 씹고 또 씹고 씹고 또 씹고 씹고 또 씹고 프리그프 영성을 통하여 말씀이 영이 되고 로고스가 레마가 되는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저는 15살 때 토론토 캐나다에 이민을 갔습니다. 이 토론토 캐나다는 한인들이 한 10만 명 정도 살고 있습니다. 이 한인들이 살고 있는 동네를 크리스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생각할 때마다 코리안 푸드, 한국 음식이 굉장히 생각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한국 음식은 떡볶이, 순대, 붕어빵을 좋아하는데 그 중에 붕어빵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얼마나 붕어빵을 좋아했던지 토론토 캐나다에 있었을 때에 이렇게 2주에 한 번, 3주에 한 번 한인타운에 가서 꼭 이 붕어빵을 먹으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사역은요, 이 4년 전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사역이 시작되었는데 동네에 있는 시장만 가도 사계절 내내 이 붕어빵을 금방 사 먹을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붕어빵은 안구가 통통하게 들어가고 따뜻한 붕어빵을 좋아하는데요. 이 시간이라는 대가 지불하면서 붕어빵을 먹을 때마다 행복지수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붕어빵보다 더 맛있는 빵이 있습니다. 예수빵이 붕어빵보다 더 맛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삶이니라. 자, 디모데 후서 3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펴주실까요? 디모데 후서 3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346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함과 책망함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느니라. 자, 보십시오. 모든 성경은 All scriptures is written by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 breath of God이라고 나옵니다. 이 breath of God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호흡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적어졌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에게 말한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 영이요 생명이니 육은 무익한 것이다. 영은 살리는 것이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삶으니라.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종교적인 가르침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말씀이 영이 된 자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이 한번 선포하기 원합니다.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한번 선포해. 말씀이 영이 된 자입니다. 이 말씀이 영이 된 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더 크로스 처치 집회에서 박호준 목사님께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존경하는 문정혜 목사님께서 저에게 찾아와 주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그날 특별히 애원을 하려고 하는 설교를 다른 차원으로 풀었어요. 그랬더니
말씀이 영이 됐네. 말씀이 영이 됐네. 이 말이 굉장히 심플한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 어떤 사람은 말씀이 육적인 사람이 있고 말씀이 혼적인 사람이 있고 말씀이 영이 된 자가 있어. 아무리 어떤 사람이 워치만니의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생활 영에 속한 사람을 열심히 읽어서 영적 축으로 해도요 자기 삶이 안 바뀌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실상은 혼적 축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말씀의 영으로 세울 때에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받으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 믿으면 복받으라는 가르침의 말씀의 영이 된 자가 누굽니까? 바로 조용기 목사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꿈 그거 믿고 생각만 하면 오늘 여러분 예수님 믿고 거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역에서는 말씀의 영이 된 자가 바로 조용기 박사님이십니다. 자, 회개라는 말씀의 영이 된 자가 누굽니까? 다 회개를 외치는데 윤석전 목사님만큼 회개의 말씀이 강한 자가 있을까요? 윤석전 목사님께서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오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 손 벌쩍 뜨고 주여 남창하며 지야! 더 크게 지야! 하면요. 사람들이 마음을 짓고 회개합니다. 그 분야에 말씀이 영이 된 자인 것입니다. 제자 훈련, 제자 되고 제자 삼으라는 이 제자 훈련 안 가르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 훈련에 말씀이 영이 된 자가 누굽니까? 바로 오카노 목사님이셨습니다. 아무리 조용기 목사님께서 유명하셔도요, 세계적으로 쓰임하셔도 이 제자 훈련의 평신도를 목자로, 작은 목자로 세우는 이 제자 훈련에 말씀이 영이 된 자가 오카노 목사님이셨어요. 제 기억으로는 제가 21살 때에 미국 캘리포니아의 난과주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 교회를 견학을 한 적이 있었는데 오정현 목사님께서 이 미국 LA에서 한국으로 다시 이렇게 2대 목사로 사랑의 교회 오실 때에 한 2, 3년 동안 미국 LA 난과주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가 없었어. 근데 부흥이 더 잘 되더라고. 부흥이 더 잘 돼. 왜냐하면 제자 훈련을 얼마나 잘 만들었던지 담임 목사가 없어도 교회가 성장되었습니다. 이 제자 훈련의 말씀이 영이 된 자가 바로 오카노 목사님이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말씀의 영이 되는 단계로 올라갔을 때 처음부터 말씀이 영이 되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권도를 배울 때 무조건 하얀 띠, 노란 띠, 초란 띠, 파란 띠, 빨간 띠, 검은 거, 빨간 거, 성검 거, 검은 띠까지 쭉쭉쭉 단계단계적으로 올라가야지 선생님! 저 날라책이 다르니까 저는 처음부터 검은 띠입니다. 이렇게 될 수 없습니다. 가정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에요. 거룩해지는 데는 지름길이 없다는 사실을 듣고 깨달으신 분들만 제발 뜨거운 영에 발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해지는 데는 지름길이 없어요. 다 처음에는 말씀이 육적으로 시작합니다. 자, 보십시오. 처음에 말씀이 육적이고 말씀이 혼적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자 구약시대의 문제를 표현할 때 산으로 표현하죠.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 존재, 없어질 것 같지 않은 존재.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더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왔고 천지지신 야외로부터 오게 될 것이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이 되고 말씀이 혼적인 사람들에게는요. 산 앞에 우리를 놔둡니다. 문제 산 앞에. 산 앞에 두니까 산이 보입니다. 산. 문제 산. 문제 산. 문제 산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강을 넘고 산을 넘고 강을 넘고 산을 넘어 깨달음이 오면 이 문제의 산 제일 꼭대기 정복에 꼭대기에 올려놓으시면 하나님의 통치의 전체 그림이 다 보인다는 사실을 오늘 제가 듣고 깨달으신 분들만 제가 주님 앞에 뜨거운 대에 발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영이 된 자는 다분히 산 앞에 있는 사람은 산만 보입니다. 그러나 산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서라운딩 하나님의 통치의 그림을 볼 수 있어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창세기 1장 28절에 주님의 통치권과 천국 열쇠를 보게 될 것인데 오늘 내가 하나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의 성을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혜를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너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저가 너의 모든 병을 고치시고 제가 내 새벽을 파멸해서 구속했으니 인자와 궁의를 내 머리에 가늘 썼으며 좋은 걸 내 손을 만족해 나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시리라 오늘 우리 모두 다 말씀의 영이 된 자가 되어서 독수리처럼 하늘에 상공되어서 오늘 산지를 정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상하성도 여러분 한라산을 정복하면요 백두산을 정복하고 싶고요 백두산을 정복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을 정복하고 싶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곱 산지 즉 종교 영역, 정치 영역, 경제 영역 오늘 미디어 영역의 산지들이 있는데
주여 이 산지를 내게 달라는 것은 오늘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내 문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말하기 전에 우리의 문제들 앞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임을 선포할 때에 예수 이름으로 문제가 평지가 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보다 크십니다. 근데 이러한 사람은 말씀이 영이 된 자는 말하는 대로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는 그대로 되리라가 여섯 번이 나옵니다.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6 더하기 1은 7입니다. 여섯 번 그대로 되리라 더하기 1, 순종을 통하여 7, 완전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될 것인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오늘 문제의 산 앞에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산을 정복하여서 다음 삼지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주님 갈렙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다음 단계 또 다음 단계 또 다음 단계 또 다음 단계를 넘어가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던 다스리는 권세가 회복되어서 오늘 왕의 자녀의 권세가 회복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게 됐으면 축원합니다. 우리를 위대하게 사용하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뜨거운 영광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18세기에 고아의 아버지였던 조지 밀러가 있습니다. 이 조지 밀러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평생에 5만 번 이상 기도응답을 받았습니다. 1년은 365일 어떤 노하우가 있었기에 평생에 5만 번 이상 기도응답을 받았을까? 이 조지 밀러의 인생을 인생의 현미경으로 관찰해보니까 이 조지 밀러는 3개월에 한 번씩 성경을 통독했다는 것입니다. 평생에 죽을 때까지 성경을 120번 이상 통독했다는 것이에요. 이 성경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성경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나의 의지가 되고 나의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가 된 자는 그 사람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반복대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근데 이 로고스 한 구절 안에 하나님의 수백만의 생각들이 숨어져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떠한 사람에게 말을 하기 전에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 삐질까?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 어떻게 생각할까? 말할까 말까 말할까 말까 내면에 수많은 생각을 하며 한 단어를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성경에는 한 구절 안에 하나님의 수백만의 생각이 숨어져 있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 묵상, 메디테이션이 중요한 이유는 임재적 묵상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의 생각을 받은 사람들은 오늘 여러분 생각 가운데 위대한 돌파의 기름부심이 부어지게 될 것이다. 자,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의 때에는 홍수 심판이 뭔지 몰랐어. 노아의 때는 홍수가 뭔지 몰랐던 시대 가운데 노아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왔는데 분명히 노아는 저스틴 킴보다 똥배가 더 작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 노아가 이 작은 똥배 안에서 엄청난 노아의 방주라는 것이 그 영혼 속에 들어져 있었어. 홍수를 모를 때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였어. 그랬더니 그가 산에서 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노아야, 하하하, 노아야, 정신 차려, 노아야. 그러나 그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였습니다. 임재적 묵상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묵상을 할 때 같은 구절을 봐도 깨달음이 다 다릅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것이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상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오늘 한 성경 구절 안에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오늘 이 노아는 노아의 심판 때에 노아가 이런 생각을 하던 것은 노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다. 오늘 이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믿도록 만드신 분이 아니라 이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처럼 되도록 만드시는 분이다. 신격이 아니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선포하여 영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혼을 지배하며 순종을 통하여 그 왕권이 나타날 때에 오늘 이 노아는 산 꼭대기에서 배를 만들었어. 엄청난 큰 배가 그의 영혼 속에 들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역사하지 않아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기 전에 우리가 영적인 하얀 띠, 영적인 노란 띠, 영적인 초록 띠 때 무엇을 많이 해야 되냐면, 제가 다시 10대 때 돌아간다면 저는 사실 10대 때 꿈이 제2의 조용기, 제2의 베니 되고 싶었어. 그래서 매일 5시간씩 10시간씩 조용기 목사님의 비디오 테이프를 봤습니다. 투다이어코 Jesus Christ can give us a new life. Jesus finished. He finished the sin. 예수님께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조용기 베니 이런 비디오만 봤어. 근데 제가 다시 돌아간다면 사실 저는 그분들의 설교를 듣는 것보다 성경책을 더 피고 읽을 것입니다. 왜냐?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 전에 이 성경 구절 한 구절 한 구절 안에는 수백만의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져 있다는 것이, 이 조지 밀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던 이유는 그는 성경 구절을 통하여 레마의 말씀을 받았어. 시편 81편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한 구절 받았더니 5만 번 이상 기동답을 받았어. 그런데 이 사람이 만약에 더 많은 구절을 가운데 이 로고스가 레마가 된다면, 오늘 이 조지 밀러가 한 구절을 통하여 5만 번 이상을 받았다면, 만약 우리가 10개의 구절이 내 삶의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온다면 이 사람은 그냥 한 산지만 정복하는 게 아니라 7 산지 전부를 정복하여 하늘이 땅을 만한 통합적인 영광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한손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영이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잖아요. 이 사람은요,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습니다. 남들보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IQ는 떨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은 자는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선포할 때에 그 사람의 입을 벌리면 벌릴수록요, 오늘 젖과 꿀이 흐르는 놀란 역사가들이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것이. 주님, 오늘 우리가 성령을 제대로 받고 오늘 주님이 나를 찾아오기 전에 무조건 성경을 읽어야 돼요. 무조건 계속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면 두 가지 요소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 연구가 중요해요.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성경 연구를 하는 데는 영의 기능으로, 영으로,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섯 가지 통로를 통해 들을 수 있어요.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을 통해 들을 수 있고, 두 번째, 우리는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할 때 설교를 통해 들을 수 있고, 세 번째, 환경, 고난과 연단을 통해 들을 수 있고, 네 번째, 내적 느낌, inner feeling, 평강과 기쁨을 통해 들을 수 있고, 다섯 번째, 꿈과 비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중에 하나님께서 레마로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것은 꿈과 비전입니다. 왜냐? 꿈과 비전은 성령의 언어이기 때문에.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 가운데 성령을 부자니 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처녀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늙은이는 꿈을 것이다. 레마로는 꿈과 비전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에게 정말 이 말씀의 사람이 된다는 게 무엇이냐면, 처음에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연구해야 돼. 계속 읽어야 돼. 계속 읽어야 돼. 이 성경을 연구하는 교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저 신사도교회 가지 마. 저 음성 듣는 애들 봐봐. 맨날 짜장면 짬뽕 먹을까 그 음성 듣는 애들 봐봐. 성경 연구, 성경만 통해서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어. 이렇게 가르치는 잘못된 교회가 또 있어. 반면에 성경 연구를 무시하고 레마의 말씀만 들어서 자꾸만 주님의 음성 들었다는데 자꾸 어제가 또 바뀌고 오늘 또 바뀌고 그 날이 또 바뀌어.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망령되게 부릅니다. 이것도 덕이 안 돼. 성경 연구와 영의 기능으로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 두 가지를 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100% 쓰임 받게 돼 있어. 오늘 하나님 우리의 계시의 뚜껑이 열릴 때까지 내가 성경을 씹고 또 씹고 씹고 또 씹고 씹고 또 씹고 뿌리 깊은 영성을 통하여 말씀이 영이 되고 로고스가 레마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를 잘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성경을요 계속 읽어보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지 몰라. 그런데 계속 읽잖아요. 계속 씹고 또 씹고 계속 씹고 또 씹고 계속 씹고 또 씹으면서 파라클레토신 성령님,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초청하는 거야. 그러면 이것을 계속 성령님을 통하여 이것을 배우게 되면 그때부터는 내 영혼의 햇빛 비추니 빛빛춤의 말씀이 내 영혼 가운데 새겨지기 시작합니다.
빛 비추니의 말씀이 따로 있어. 내 영혼에 햇빛 비추니. 만약 저승 킴이 내일 설교를 요한계시록으로 한다면 내일 설교에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지 않아. 내 10년 가운데는 요한계시록을 새겨준 적이 없어.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전천년설을 믿어요? 후천년설을 믿어요? 물어보면요. 신학적으로 배웠긴 배웠는데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것만 배워요. 성령님이 나에게 가르쳐준 것만 가르쳐. 내 영혼에 햇빛 비추니. 자신이 만든 설교와 하늘로부터 빛 비춤을 받은 설교는 다른 차원입니다. 다른 차원이에요. 다른 차원이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오늘 한 줄기의 빛이 천국에서부터 임하여. 근데 하나님은 그 말씀의 영, 그 빛 비춤의 계시적인 메시지는 말씀이 영이 된 사람이야. 말씀이 영이 된 사람은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봅니다. 나 처음부터 산 꼭대기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산 앞에 놔둡니다. 산 앞에 놔둬요. 산만 보입니다. 산과 문제, 문제 산, 문제 산. 주여! 내 문제를 응답해 주세요. 주여! 힘들어요. 왜냐? 아직도 산을 넘고 강을 넘고 산을 넘고 강을 넘고 산을 넘고 강을 넘었을 때에 산을 정복하게 된다. 산을 정복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다 보이게 돼. 이때부터는 섭섭이 욱, 섭섭이 욱, 섭섭이 욱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말씀이 영이 된 자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대언의 말씀을 줬는데 하나님이 부처준 장소에 부처준 사람을 반드시 만나게 합니다. 부처준 장소에 부처준 사람을 반드시 계시적인 사람은 반드시 천사들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영광의 무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연극 무대이다. 근데 영광이 나타나려면 말씀이 영이 된 자가 돼야 돼. 말씀이 영이 된 자가 돼. 여러분 태권도 게임도요. 하얀 띠는요. 전 세계적으로 한 수천만 명일걸. 초록색 띠도요. 수천만 명일걸. 검은 띠 중에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딴 사람은 한 명입니다. 말씀이 영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금메달을 꼈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금메달을 끄냐.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시오니 나를 정금과 같이. 오늘 하나님은요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을 혼합해서 말하는 걸 가장 싫어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기 때문에 진짜 애원자는 오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강야대학교에서 강야대학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처음부터 산을 정복한 자가 아니라 산 앞에 두고 처음에는 문제 때문에 씨름하지만 강을 넘고 산을 넘고 강을 넘고 산을 넘을 때에 산 꼭대기 정복에 서 있을 때부터는 여러분들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되게 돼 있어. 말하는 대로 그대로 되게 될 것입니다. 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산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환경에 반응하지 않고 말씀에 반응한 자가 될지어다. 환경에 불어낸 자가 되지 말고 환경을 푸는 불어가 되라. 생겨 불어라. 둘째, 이 차원적인 애원의 말씀은 권면과 위로의 애원의 은사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14장 3절의 말씀을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의 말씀을 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그러나 예언한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건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누굽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받아 안목의 축복을 받아 문제 속에 숨어있는 기적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안목의 축복을 받아 문제 속에 숨어있는 기적을 바라보면 작은 문제는 작은 기적이 큰 문제는 큰 기적이 숨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안목의 축복을 받아 문제 속에 숨어있는 기적을 바라보면 우리의 문제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절대로 과거를 말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걸 말하지 않습니다. 늘 긍정을 말하며 미래를 말하게 돼 있습니다. 모든 긍정은 하나님은 아니지만 긍정은 하나님이시며 모든 부정은 마귀이다. 결국 우리 하나님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라고 말할 때 우리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에게 할 수 있는 일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결국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물을 보기 때문에 사랑의 언어, 축복의 언어, 치유의 언어의 대언자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권면과 위로의 애언의 은사의 사람이 될 것이다. 정말 하나님의 영을 제대로 만나면요, 사실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는 좋은 게 좋은 게 아니고 나쁜 게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전에는 성공과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공과 실패를 함께 사용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길로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받는 자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이 당신에게 유리하게 움직이게 될 것이다. 권면과 위로의 애원의 은사.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너무나 주술의 영, 무당의 영들이 너무나 많아. 자, 쪽지기처럼 애원의 은사가 있다고 하는 그 사람을 잘 사용하실까요? 기동원 원장 중에 쪽집게 잘 맞히는 은사자가 있어. 야! 지금 포항 갔다 와봐. 네 남편 지금 바람 피고 있어. 포항 갔다 와봤더니 진짜 바람을 피고 있어. 이렇게 쪽집게처럼 잘 맞힌다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름답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애원의 은사가 탁월한 분이 저희 어머니 박금희 목사님이신데요. 얼마나 애원의 은사가 탁월한지 젊은 부부들이 결혼해서 아기 낳기 전에 이름을 다 지어줍니다. 너 아들 낳고야, 딸 낳고야, 딸 낳고야, 아들 낳고야, 아들 낳고야, 딸 낳고야. 적중률 90%. 가끔 아들 낳고야, 딸 낳으면 얼굴이 벌개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애원의 은사가 탁월하다고 하는 그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애원자는 반드시 강야대학교, 강야대학원을 졸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강야대학교, 강야대학원을 졸업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마귀의 시험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수님이 강야대학교 강야대학원을 나오셨어. 이 광야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입니다. 제 말 다시 말합니다. 미드바르. 미드바르, 광야라는 뜻은 모모로부터 말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모모로부터 말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 운동력에 있어 좌우의 날선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쪼개고도 남는다니. 자, 제 말을 한번 다시 말합니다. 성경 체험 없는, 성경 공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성경 체험 없는, 성경 공부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날 유튜브 시대입니다. 말씀의 홍수 시대입니다. 근데 오늘날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성경을 갖고 말씀을 대원하지만 땅에 떨어지는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 와도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 그 사람이 아직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강야대학교, 강야대학원을 졸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 잘못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가는 강야대학교, 강야대학원은 많아. 이 사람은 평생 강야만 돕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왜냐? 내 죄 때문에, 내 잘못 때문에 가는 강야대학교, 강야대학원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강야대학교, 강야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은 이것을 졸업할 때 말씀의 영이 된 자가 되어서 반드시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이다. 구약에 나오는 16명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이 선지자라는 게 히브리어로 나비입니다. 이 나비라는 뜻은 떠든다, 말한다는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사실 선지자라는 단어보다는 애언자라는 단어가 더 성경적 표현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16명의 애언자의 삶을 보니까 하나같이 집이 크게 살았다, 부자였다, 돈 많이 벌었다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16명의 애원자들의 삶을 보니까 구약에 나오는 다 하나같이 좁은 길, 어려운 길, 힘든 길 다 불같은 연단을 받았습니다. 자기 잘못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불 속으로 들어가서, 불 속으로 들어가서 저는 그들의 인생을 하품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자들. I get see you. 오늘 좁은 게 어려운 게 힘들게 갈게요. 아휴, 오늘도 하품 나오네 you. 예배 때 졸려서 하품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불같은 연단으로 산을 넘고 강을 넘고 산을 넘고 강을 넘어 아버지의 마음으로 오늘 내 삶의 유일한 피난처가 말씀이 되었을 때에
강야 미드바르 오늘 강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자는 오늘 미드바르 몸으로부터 말한다 말씀이 영이 된 자가 되어서 오늘 그 사람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로고스를 선포하는 자가 될 때에 오늘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기의 말씀이 흘러간다게 될 것이다. 에스겔서 36장을 보십시오.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골짜기에 메마른 뼈들을 봤어요. 그 메마른 뼈들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땅에 떨어졌습니까? 생기, 루하우가 임했습니까? 생기가 임하여 이 군대들이 일어나는 놀란 역사들이 나타났어. 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제 상 가운데 대한민국에 어떻게 부흥이 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부흥이 임하는 원리를 제가 가르쳐드릴게요. 오늘 대한민국에 부흥이 임하기 위해서는 정말 강야대학교 강야대학원을 성령으로 졸업한 자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로고스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생기가 임하여 오늘 한반도에 다시 큰 부흥이 임하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은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김정은이 미쳐서 미사일을 쏘면 대한민국이 겸손해져가지고 부흥이 임할 것이에요. 저는 그 애원을 믿지 않습니다. 만약 김정은이 미사일을 써서 대한민국의 한반도에 부흥이 임한다면 그러면 미국 대통령이었던 조지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를 미사일로 조지 부시 대통령이 조지고 부셔도 이라크를 미사일로 조지 부시 대통령이 조지고 부셔도 이라크는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가 안 됐습니다. 무슬림 나라입니다. 능으로 힘으로 미사일로 되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신으로 말만 되는 것이다. 근데 여호와의 신이 어떻게 옵니까?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강야대학교 강야대학원을 졸업한 오늘 아버지의 마음 Father's Heart로 기록된 말씀을 씹고 또 씹고 씹고 또 씹고 씹고 또 씹고 뿌리 깊은 영성을 통하여 말씀이 영이 되고 로고스가 레마가 된 자, 문제 앞에 있는 자가 아니라 문제의 산을 정복한 자, 오늘 그 말씀을 대언할 때 생기 루하우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생기여 불어라, 생기여 불어라. 교회 안에는 두 가지 종류의 부르심이 있어. 그것은 바로 일반적 부르심과 신부적 차원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일반적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라 내가 너에게 복주사 기업을 줍니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적 차원의 부르심은 잘 먹고 잘 사는 부르심이 아닙니다. 당신을 향한 창세 전부터 한 정한 운명이 좁은 길, 어려운 길, 힘든 길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의 부르심은 좁은 길, 어려운 길, 힘든 길이기 때문에 불공평한 현실을 성령 충만함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보다 더 허무한 자가 없어. 어떤 자매가 이 북한 선교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딸이 있어. 복음 통일 북한 선교, 복음 통일 북한 선교. 복음 통일 북한 선교 정도는 일반적 부르심, 잘 먹고 잘 사는 부르심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적 차원의 부르심이야.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말합니다. 애야, 전 결혼 좀 하고 북한 선교 복음 통일해. 어머니, 예수님 곧 오세요. 북한 선교 복음 통일, 북한 선교 복음 통일. 그랬더니 자기 친구들은 다 나이트클럽을 다니는데 시집을 잘 가는 놀란 역사가. 근데 이 자매는 나이가 하나하나 올라가는데 노처녀가 되는데 아직 예수님도 오지도 않았어. 얼마나 허무합니까? 아이고 허무하다, 아이고 허무하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저슨 킴, 이 목사는요, 아버지 목사님 교회에서 15년 동안 개척교회를 했는데 사례비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 그래서 제가 어떤 춤을 췄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물건 들어오는 댄스. 저희 누님이 말합니다. 저슨은 1억 5천만 원이었기 때문에 결혼을 못할 거야. 저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반지 껴주는 댄스. 하도. 근데 제가 어느 날 우리 아이들을 자동차로 픽업을 해주는 때 오른쪽을 딱 보는 순간에 어떤 젊은 애가 최고 비싼 자동차에 누워서 담배 피면서 차를 돌리더라고. 나는 기름값이 없어가지고 매일 5불 5천 원씩 집어넣는데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허무한지, 주님 이거 뭡니까? 주님 이거 뭡니까? 얼마나 허무한지 몰라.
불공평한 현실을 성령 충만함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을 받지 않으면 나보다 더 허무한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불공평한 현실을 성령 충만함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으리면 그 안에 하나님의 회복과 응답과 힘의 대로가 임하게 될 것이니 우리는 어차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적 차원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 근데 이것도 잘못된 신앙이야. 죽으면 죽으리라. 막 순교하겠대. 막 순교하겠다고 친 사람들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임하니까 앱에 제일 먼저 표시하더라고. 우리는 다분히 죽으면 죽으리가 아닙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생각을 가지면 왕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왕의 마음까지 사로잡아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은 Father's heart,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 잘못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가는 강야대학교, 강야대학원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강야대학교, 강야대학원을 졸업하여 아버지의 마음으로 로고스, 기록된 말씀을 선포하여 말씀이 영이 되어 르하우,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여 메마른 뼈들이 하나님 큰 군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가 많은 목회자들이 처음에 신데렐라로 시작했다가 개털로 끝난 사람이 너무 많아. 근데 신데렐라는 사실 개털로 시작했다가 신데렐라로 바뀌는 거지. 공주로 바뀌는 게 신데렐라야. 자, 오늘날 어떤 교회의 영적인 제 이름을 지금 방송이 나오기 때문에 이름을 좀 말할 수가 없는데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계셨어. 그 목사님의 테두리 안에서 전부 다 한 교회식을 다 받았어. 그래서 처음에 자기 능력, 자기 실력인 줄 알고 다 5천명, 만명 교회 돼가지고 자기가 신데렐라인 줄 알았어. 근데 자기 영적 스승이 큰 종이 돌아가신 거야. 그랬더니 위임 목사로 인정을 받았어도 하루아침에 교회를 뺏겨야 되네. 5천명, 만명 이런 교회 목사님들이 하루아침에 100명 갖고 개척교회를 다시 해야 돼. 신데렐라로 시작했다가 개털로 끝난 노력사였다 합니다. 왜? 강야대학교, 강야대학원을 졸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잘 보십시오. 콜롬비아의 수도의 보고타에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있어요. 세자르 목사님이라고 G12를 만드신 목사님이에요. 이 인터내셔널 카리스마틱 미션 철치를 만드신 이 세자르 목사님이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노숙자들과 함께 교회를 세우도록 노숙자. 노숙자는 돈이 없어. 가난해. 빈손이야. 다 질병 있고 모욕도 안 했어. 헌금도 아예 안 들어와. 막 1,000원짜리 있는 것밖에 안 들어와. 그 노숙자. 자, 보통 우리가 교회 개척을 했는데 한 10년이 지나도 성도가 3명이면 그냥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영광도 없이 그냥 지나갈 수 있어. 근데 이 세자르 목사님은 안식년을 갔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가 있었습니다. 성령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큰 교회를 꿈꾼다. 꿈은 나의 영의 언어이다. 아, 노숙자를 20년 동안 했던 사람이. 그랬더니 이분이 하나님께서 G12를 줘. G라는 건 government, 정부. 12.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능력을 똑같이 닮은 12명의 제자를 만들어라. 그랬더니 이 교회가 12명이 배가 돼서 144명, 144명이 돼서 3,000명, 출소성도가 90명, 1부부터 9부까지 90명이 모여졌어. 자, 보십시오. 이분이 왜 90만 명을 모였냐? 어떤 야망이 아닙니다. 노숙자와 했다는 것은 바로 이분에게는 헌신과 희생이 있었어. 아버지 사랑, Father's Heart가 있었습니다. 21세기 세계적인 주회종이신 베니 힌 목사님의 딸 제시카가 원래 대마초를 피고 음란했던 딸이었어. 베니 목사님이 거의 자기 딸을 포기하려고 그랬대요. 매일 나이트클럽만 다니고. 그래서 세자르 목사님에게 자기 딸을 1년 동안 부탁을 해서 보고타로 보냈더니 1년 후에 그 아버지의 사랑, Father's Heart를 통하여 지금 세계적인 주회종으로 바뀌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세자르 목사님은 하나님이 의인은 마치 종려나무와 백향목나무 같았어. 처음부터 크게 쓰임받는 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신데렐라는 처음에 개털로 시작했다가 신데렐라로 바뀌는 것이 최고 좋아. 그래야 천년왕국 때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노자가 됩니다.
이 세자르 목사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이 베니인 목사님의 딸도 완전 변화시켰어. 그리고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게릴라가 총을 세 번을 쐈는데 죽지를 않았어. 그러면서 고백하는 말이 나는 나같이 똑같은 세자르를 3천 명을 만들었는데 그 교회 90만 명의 성도는요 다 아버지의 마음을 맛보기 때문에 콜롬비아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어. 이분은 처음에 노숙자처럼 볼품없는 사역으로 20년 동안 했지만 결국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고 나서 90만 명의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분은 신데렐라가 됐어.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어. 근데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너무 쉽게 대형교회를 했더니 당회장님 만나는 게 지성소에 벗게 만나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더 힘들어. 자신들이 신데렐라인 줄 알았어. 그런데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문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10년 거리 10개월 만에, 10년 거리 10주 만에, 10년 거리 열흘 만에 오늘날 건설을 위한 파괴 작업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기로 원하십니다. 더 이상 자기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 왕국, 더 이상 우리 하나님은 큰 종을 찾지 않냐고 참종을 찾고 계시며 영적인 은사자들을 찾지 않고 예수님 닮은 영성가를 찾고 계시는데 정말 Father's Heart,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구루터기로 남은 자들이 있어요. 오 상한 성들은 처음에는 큰 교회 목사로 신데렐라로 시작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개털로 바뀝니다. 어떤 주의 종이 최근에 하늘로 소천하셨어. 그 종이 왜 죽었는지 신문에 안 나왔어. 근데 제가 소식을 들었는데 그분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늘로 소천하기 전에 했던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대통령 선거에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소천을 올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통령이 된다는 것도요 어떤 운동이 아닙니다. 정말 헌신하고 희생하며 또한 밑바닥에서부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무리를 사랑했어. 오늘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랑의 언어, 치유의 언어, 축복의 언어를 정말 사용할 수 있을까? 아니면 기도도 안 하는 것들, 복음도 모르는 짐승 같은 것들. 오늘 많은 교회들이 영적 우월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얼마나 교회 안에 따뜻함이 있어야 됩니다. 국률함이 있어야 됩니다. 불쌍히 여길 마음, 고아와 가부와 창녀들이 와서 여러분들에게 비밀을 말할 정도로 목사님, 다른 사람한테 비밀 안 말하는데 목사님한테만 비밀 말할게요. 내가 왜 창녀가 된 이야기? 내가 창녀가 북한에서 넘어와가지고 몸 팔고 싶지 않은데 술집에서 강제로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돼가지고 목사님 이런 거 다른 사람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근데 목사님한테만 그냥 신뢰가 돼서 트러스트 월드라서 말해주는 거예요. 목사님 따뜻하니까 마음의 문을 열어버립니다. 어떤 아시는 분은요 멀쩡하게 생겼는데 남편이 동성연애자네. 애기도 있는데 이 말을 저한테 처음 하는 거야. 목사님 사실 우리 남편이 그 어머니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거를 우리가 손가락질 해야 됩니까? 야, 사랑의 언어로, 축복의 언어로, 진리의 언어로 고통받고 있는데 영어로 교회라는 것은 철치입니다. 철치. C-H-U-R-C-H. C-H-U-R-C-H, U-R, 사람이 빠집니다. Come to church가 아닙니다. Go into the world.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뭐 하냐고? 관계를 형성해야 돼. 어떻게? 관계가 최고의 투자예요. 왜? 영혼이 최고의 투자이기 때문에 이 영혼을 사람을 보지 마. 사람을 사람으로. 여러분, 사람을 사람으로 보면요. 사회적 동물입니다. 사회학 시간에 배웠잖아요. 사회적 동물. 우리는 멍키보다 더 나은 존재예요. 조금 더 크로마뇽이에서 진화돼서 꼴이 없어진 다음에 이런 아이돌 스타가 된 게 우리야. 우리 사회적 동물입니다. 사람을 동물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봐야 돼요. 마귀에게 그 영혼이 얼마나 고통당해서 뺏겼습니까? 오늘 그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간점으로 사랑의 언어, 축복의 언어, 치유의 언어를 선포해야지. 정말 사랑이 많잖아요. 저는 우리 아내랑 저랑 울었습니다. 저번에. 저번 주에 대구에서 집회하는데 토요코인 호텔을 해줬어요. 술집 중앙에 있었던 호텔이었어. 토요코인 호텔. 이제 서울로 올라가야 되는데 500m 거리인데 30분, 50분이 걸리더라고. 얼마나 12시에 젊은 애들 술을 이빨 먹었던지 다 토하고 수천 명이 몰려오는데 자동차에 갈 수가 없었어요. 다 좀비처럼 이빨 먹으면서 우르르 몰려오는데 차를 갈 수가 없었어. 빵빵해도 수천 명이 오더라고. 근데 저 모습 속에서 뭘 느낀지 아십니까? 교회들이 얼마나 정제했으면 또 짧은 치마 더 짧아집니다. 더 짧아지니까 아예 다 보이면서 입어. 요즘 애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 했는데 오늘날 부흥사 심각합니다. 여자 부흥사님들 그저께 오 목사님 만났는데 최근에 만난 최 목사로 또 바뀌더라고. 최 목사 바뀐 사람이 또 구 목사로 또 바뀌더라고. 그러면서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는 은혜 때문에 또 남자를 또 만난 거야. 정말 은혜를 받으면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을 구박하잖아요. 야, 너 만나서 내가 인생 망쳤어. 너 만나서 인생 망쳤다고 해도요 주님의 사랑이 있으면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남편이 이렇게 구박하는데 남편이 영혼이 보여. 엉엉 울게 됩니다. 사실은 성령 충만 이게 은혜예요.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남편을 위해서 사랑의 언어, 축복의 언어, 치유. 저희 어머니 박금희 목사님은 아버지한테 개패듯이 받았던 사람이에요. 개패듯. 강대뼈가 부러질 만큼 맞았어. 의사가 형사고발하라 그랬어. 한 번도 아빠를 저주한 적이 없어. 나사렛 예수님이 이 음란 귀신 술 귀신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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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몰래 아빠 이름으로 헌금을 얼마나 많이 드렸더니 그 교회 전체가 저 사람만큼 집사 한 수 못 준다 했더니 우리 어머니가 엉엉 울면서 내가 우리 남편을 위해서 이렇게 대신해서 헌금을 이렇게 많이 냈잖아요. 진짜 딱 확인해보니까 너무 많이 낸 거야. 다 팔아서 다 드렸어. 남편 영혼 때문에 지금은 귀신들이고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남편을 살려달라고 영혼을 살려달라고 우리 어머니가 다 팔아서 남편을 그렇게 개빼듯이 빼고 사랑의 언어, 축복의 언어, 치유의 언어를 선포했더니 지금 아버지가 치유 사역자로 바뀌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녹아집니다. Father's heart, 정말 Father's heart를 가져서 오늘 군산 땅에 성령운동이 무엇이냐 할 때 막 자빠지고 쓰러지기 성령운동이 아닙니다. 진짜 성령운동은요 아버지의 사랑. 이 사람이 나한테 사기를 쳤는데도 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천국 가야 되니까. 이 사람이 나에게 사기를 쳤는데 축복이 나온다. 그럼 그 사람 그게 은혜야. 너희가 그 은혜를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이것은 너희로 변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런즉 행함으로는 자랑할 자가 없다 했어. 주님 우리 가운데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기에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 우리가 환경에 반응하지 않고 사랑의 언어, 축복의 언어, 치유의 언어로 이 사람은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선포해줘야 돼요. 그래도요. 너는 행동은 아니야. 매일 새벽 기도 때 늦게 와. 매일 말썽꾸러기야. 그래도 때로는 너는 택한 족속이여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것이 성령의 언어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셨기에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주님 이곳에 우리 Father's Heart를 구합니다. 오늘 아버지의 마음을 물 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물 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회개할 것은 사랑이 없었던 것을 회개해야 돼. 사랑이 없었던 것을, 영혼 사랑이 없었던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제가 21살 때에 미국 캘리포니아로 유학 갔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친아빠가 아닌 줄 알았어요. 너무나 아버지가 저를 욕을 많이 했기 때문에, 부정적인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제가 트라스티아스라는 TD라는 수련회를 갔어요. 근데 거기서 이쪽 팀들이 그 수련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늘 금식하고 늘 주님 앞에서 성령을 구합니다. 성령을 구해요. 제가 그날 새벽에 첫날부터 수족식을 하겠대. 근데 제가 유학생을 해서 좀 죄송한 말이지만 발톱을 깎지 않았어. 발톱. 그래서 수족식을 하니까 제가 졸린 상태에서 제 발을 딱 주는데 제가 발을 딱 구부렸습니다. 이렇게 숨겼어요. 발톱이 하도 기니까. 근데 한 집사님이 내 발을 닦아주는데 예수님이 오셨더라고요. 예수님이. 나는 부끄러워서 발가락을 이렇게 숨겼어. 발톱이 하도 기니까. 근데 나를 안아주는 순간에 가슴에서부터 하나님의 평강의 바람이, 기운이 내 마음에 스며들기 시작하는데 공중으로 올라가는 느낌이었어. 나는 그 순간 이게 천국이구나. 그 순간 완전히 이 자연계가 사라지면서 내가 꼬꾸라지기 시작했어. 분명히 우리 아빠가 나를 위해서 나를 학대했던 아빠인데 아빠가 나를 이렇게 학대할 수밖에 없었던 그 고통이 느껴지더라고. 아빠의 고통이 느껴지니까 내가 뒹굴면서 떼굴면서 울니다. 아빠! 아! 아! 아빠! 아!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우리 아빠가 나를 학대했는데 그 아빠가 나에게 학대할 수밖에 없었던 그 아픔이 나에게 전해지면서 나는 아빠를 제일 무서워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다음날 뭐 했냐면 성령에 충만하니까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 죄송한데요 아버지 좀 쑥스러운데 제가 사랑한다는 말 하고 싶어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엉엉 울었어. 그때부터 내 영으로 우리 아버지 마음의 상처와 쓴뿌리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했어. 사실 저희 아버지는 저희 외할머니가 나이트클럽 사장이었고 아버지가 나이트클럽 매니저였어. 이 조직폭력배에 어깨가 부서질 만큼 맞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저희 아버지는 늘 어머니를 만나서 분노가 많았어. 저희 외할머니가 아버지를 이용해서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재판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의 상대편 변호사가 누구냐면 이인재였어. 이인재. 그만큼 어둠의 세상 속에 있었던 자가 우리 아버지였어. 너 만나서 내가 이렇게 됐다고 어머니를 개패듯이 뺐던 사람이야. 이랬던 사람도 어머니가 꿈을 꾸는데 예수님이 나타나더라고요. 너의 남편을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순복음교회 목사로 만들어줄게. 그날 그 꿈 이후에 아버지가 말합니다. 그 꿈 아무한테 말하자면 내가 영혼 죽일 일이니 실족시킨 일이니 하면서도 그년에 두 번 21일 금식을 두 번이나 하셨어. 자아가 세니까. 하나님께서 영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서 영혼을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영혼을 절대로 포기.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최악의 그 사람도 하나님 영혼을 포기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교회 안에서 이 애원이 선포되는가. 1차원적 애원은 성경입니다. 2차원적 애원의 말씀은 사랑의 언어, 축복의 언어, 치유의 언어라는 거예요. 권면과 위로의 은사.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권면과 위로의 은사가 해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21살 때 미국 캘리포니아를 갔는데 제 평생에 예수님 닮은 사람을 한 사람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수잔 지사님이셨습니다. 수잔 지사님. 제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교회에서 뭐 했냐면 주부를 돌렸어요. 할렐루야 권사님, 할렐루야 지사님, 할렐루야 권사님, 할렐루야 지사님이 수잔 지사님이 오시면서 하신 말씀이 주 예수요! 이 학생은 누군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주부 돌리네? 주 예수요! 이러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드럼을 쳤습니다. 그때 편지가 옵니다. 자기가 용문산 기도원의 나훈몽 장로님 때에
천국의 기쁨을 누렸는데 오랜만에 저승 형제가 드럼을 쳤더니 천국의 기쁨을 누렸대. 저는 사실 드럼을 잘 치는 사람이 아니라 시끄럽게 치는 사람인데 수잔 이사님이 안목의 축복을 받아 늘 긍정적으로 반응해줬어. 그러면서 자기에게는 아들 한 명이 있는데 친아들이 아니고 입양한 아들인데 이름이 주영인데 저승 김 형제와 동갑인데 불신자인데 2세라서 한국말을 못하고 영어만 할 줄 아는데 기타를 가르쳐주면서 복음을 전해줄 수 있냐고요. 제가 네, 기타를 가르쳐주면서 제가 복음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는 노래가 크리스천 노래밖에 없는데 괜찮대. 그래서 제가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다른 노래 없냐, 아버지 사랑합니다 다른 노래 없냐, 이 땅에 세상 노래를 같이 달래. 오 해피데이 오 해피 이렇게 했더니 수잔 이사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며 기타 레슨을 받는 사람이나 기타 레슨을 가르쳐주는 사람 둘 다 힘드니까 여기까지 하지. 그러면서 다음 세상에 태어나면 뭐가 되고 싶네. 제가 수잔 이사님에게 수잔 이사님 다음 세상에 태어날 수가 없잖아요. 성경적으로 왜냐 사람이 한번 죽는 건 정한이 있죠. 죽음에 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시적으로 표현할 때에 주사 이사님 제가 다음 세상에 태어난다면 저는 신실하고 진실한 주의종이 돼서 많은 영혼들을 예수님께 이끌고 싶고 내가 하나님께 더 큰 은총과 축복을 받으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주관하는 영혼들을 예수님께 이끄는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가 되고 싶다 했더니 수잔 지사님께서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주 예수요! 내가 찾고 싶은 사람 찾았다. 주 예수요! 이러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신이 평생에 신학생 한 사람을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오늘 그 서원기도에 응답받은 사람이 저승 형제라고. 네, 제가요. 앞으로 자기는 원래 재봉틀을 하는 사람인데 이제 기구를 집에 놔둬놓고 일을 할 테니까 집키를 줄 테니까 24시간 아무 때나 우리 집에 와서 잠을 잘 수도 있고 밥을 먹을 수도 있고 앞으로 이 미국 LA에 살 동안 자동차를 사지 말고 내가 택시 드라이버가 될 테니까 새벽 3시, 새벽 4시 아무 때나 전화해도 내가 기쁘게 섬기로 택시 드라이버 돼줄 것이고 내가 해주는 밥, 내가 해주는 모든 것들을 다 누려야 된다고. 제가요? 하나님께 그렇게 서원기도를 했기 때문에 얼마나 최고로 대접을 해주셨던지 가장법이 집어넣어도 모자랄 정도인데요. 매일 아침밥이 삼겹살, 차도벨기, 굴, 멍게, 메루나 시리즈 아이스크림을 하도 먹어서 제 배둘렘이 배둘렘으로 바뀐 논란이 여기서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 수잔 지사님이 3년 동안 교제를 했는데 단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었습니다. 육적인 말, 혼적인 말 한 적이 없었고 늘 집에서 재봉틀을 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였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주 예수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이 시간 제 행동과 기도법을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한 번 더요. 주 예수여 매일 주 예수의 이름 불러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야라고 가르쳐줬어요. 그러면서 워치만이 시리즈 책을 다 사주면서 이거 지금부터 읽으면 신령해져서 다가오는 미래에는 문화적인 교회와 성령 운동하는 교회가 나눠질 텐데 이거 지금부터 읽으면 돈소 남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저스틴 킴 형제 집회에 몰려오게 될 것이야. 아이고 신난다. 나는 변호사도 부르지 않고 의사도 부르지 않고 복음을 전한 자가 제일 부렀던데 주 예수요 라고 선포해 주셨어. 그때 당시에 저는 신학생이었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열심히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아침형 인간이 아니고 저녁형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되게 많이 어겼어. 새벽 5시에 만나서 함께 새벽 기도를 가야 되는데 오전 7시, 오전 8시에 일어났는데 한 7번, 8번 약속을 어겼어. 보통 한 번 약속을 어기면 용서가 됩니다. 두 번 용서가 돼. 다섯 번, 여섯 번 너 신학생 맞아? 야단 받을 수도 있어. 근데 수잔 이사님께서 한 번도 야단을 안 치시는데 제 기억으로는 한 8번, 9번 약속을 어긴 날이었어. 빨간 자동차가 저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날 제가 한 8시, 9시에 일어났습니다. 오늘 혼나겠지, 오늘 혼나겠지, 오늘 가셨겠지, 가셨겠지. 차가 기다립니다. 오늘 혼나겠지, 오늘 혼나겠지. 문을 탁 여는 순간에 수잔 이사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로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주 예수요! 우리 저스 형제는 미래에 결혼을 참 잘하겠다. 주 예수요! 이러시는 것이에요. 지사님, 제가 왜 결혼을 잘한다 그래요? 이상한 말 하세요. 저를 야단치셔야죠. 아니야, 참말이야. 한국 여자들과 남자들이 왜 싸우는지 알아?
여자들이 집에서 화장을 하도 오래 할 때 남자가 차에서 기다려서 둘 다 늦으니까 너무 짜증나서 화가 나서 싸우는데 둘 다 늦으니까 싸울 이유가 없네. 주 예수요 라고 손빠졌어. 둘 다 늦으니까 싸울 이유가 없네. 안목의 축복보다 문제 속에 숨어있는 기적을 바라보고, 사람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사랑의 언어, 축복의 언어, 치유의 언어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대언자, 따뜻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는 오늘도 수잔 집사님을 생각하면 한 번도 야단하죠. 술, 담배 하는 거 죄죠? 죄긴 죄인데 주님께 물어봐. 매일 주님께 물어보래. 옳고 그름을 말하지 마. 늘 주 예수의 이름을 불어. 영으로 들어가는 것이야. 생명으로 들어가시오. 제 나이가 20살인데 60살 먹은 집사님하고 매일 수잔 집사님한테 달려갔어요. 매일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집사님 내가 오늘 이런 설교를 했어요. 이런 설교를 했어요. 매일 애를, 그때는 좀 신비주의적인 요소가 있어요. 금가루, 막 금리빨,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도 있어? 야, 주님이 하시면 다 하시지.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야.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매일 주 예수요 부르면서 주님을 사모하는데, 이분은 늘 워치만니의 책을 읽으면서, 나훈봉 장로님을 저한테 늘 하는 말이, 아들한테는 은몽아 밥 먹어라, 저한테는 용기야 밥 먹어라, 조용기. 내가 그때는 귀걸이를 하나 꼈어요. 캐나다에 왔기 때문에 귀걸이를 하나 끼고, 노랑머리에다가 한번 제가 이제 그 캐네디언 친구들이 많으니까, 15살 때 토론토 캐나다 이민을 갔으니까 청바지를 입고 기타를 메고 다녔는데, 수잔 집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21살 때 세계적, 맨날 늦게 일어났는데 새벽 기도 내가 맨날 빠지는데도 세계적인. 토론토에서 미국 LA를 딱 도착하면요, 꽃다발을 이렇게 사가지고, 꽃다발을 이렇게 사가지고, 주 예수여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오셨습니다. 그때는 몰랐어. 신학교를 끝나고 트렁크를 딱 열면 베지밀부터 김치찌개부터 매일매일 나는 그걸 막 버릴 때가 너무 많았어. 그때는 그게 사랑인지 몰랐어. 솔직히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해준 거 기억하지마. 정들면 안 돼. 당신과 정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 늘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그 교회 순복음 교회 당회장님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 빨간 차 뒤에 탔잖아요. 그 귀걸이 끼고 머리 노랑 애인데, 당회장님한테 칭찬해야 돼. 당회장한테 뭐라는 줄 아십니까? 그분이 운전하면서, 할렐루야 목사님, 내 뒤에 누가 탄지 아십니까? 세계적인 주의 종 저팀 김영재가 탔습니다. 주 예수여 라고 불러서 나가는데, 비록 수잔 집사님이 내가 이렇게 열방을 가세요. 그 이후에 수잔 집사님이 보고 싶어서 미국 LA를 갔어. 저를 근데 집에서 이사 가셨더라고요. 다들 수가 없었어. 그때는 그 사랑을 받았을 때 늘 집에서 자면 설거지 한 번도 안 했고, 이불도 이렇게 맨날 번개 쳤고, 성경적 지식도 하나도 없고, 그냥 걱정 집에서 주님 좋아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부자도 아닌데도, 지금 생각하면 부자도 아닌데도 한 달에 100만원, 200만원 그랜드 쓰는 돈 매일매일 밖에서 10시간씩 기다리면서, 금식 간다 그러면 밖에서 차에서 주무시고 기다리고, 맨날 들어오면 주 예수야 하면서 웃으면서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은. 나는 그 사랑을 맛보면서 느껴지는 거는, 하나님,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강야대학교 강야대학원을 정말 졸업해서 Father's Heart,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미성숙하지만 그래도 다른 거는 모르지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붙여준 영혼만큼은 따뜻하게 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붙여준 내가 만약에 기도원을 하는데 나한테 붙여준 영혼이 귀신들이 애를 붙여줬어.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어디에 있다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귀신들이 내가 붙여주면 그 귀신들이 내가 맨날 찬양하면서 맨날 콧물 흘리면서 붙이고 하겠죠. 근데 우리는 이 모습을 보고 맨날 그러니까 기도원에 불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영혼들이 갈 데 없는 영혼들이 마이크 잡고 콧물 흘리면서 찬양해도 이 모습 속에서 주님을 발견할 수 있고 정말 교회는 사회적 지위가 떨어지고 엄밀한 재능이 없어도 교회 안에서만큼은 그냥 아무런 잣대가 없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오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의 언어, 축복의 언어, 지혜의 언어로 내 남편을 바라볼 때, 내 자녀를 바라볼 때 그저 감사하십시오. 아기를 못 낳는 부부들도 많고 집이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건강이 없어서 밥도 못 먹는 사람도 많아요. 밥 한 끼의 은혜만 있어도 그냥 감사해서 어떤 사람은 역류성이 있어서 물만 마셔도 막 맥히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저는 우리가 정말 주님을 다시 만났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저 은혜다. 주님 내 성도 사랑할게요. 이제 나한테 붙여진 모든 사람 날 좀 내 신경을 건드리지만 그러나 성령을 받아서 오늘 오히려 단점이 많고 못난 사람이 많을 때 오늘 만약 주님이 율법의 잣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자기 자신의 잣대에서 해석을 하고 시행했어. 예수님의 율법은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기에 그 세상 가운데 율법으로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은 헌금 드리지 못하는 자, 가난한 자, 문둥병 걸린 자, 세리들, 창녀들. 예수님은 오히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께 가가지고 사랑으로 그들을 치유해 주셨어. 오늘 성령으로 우리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3차원적인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받아 미래를 볼 수 있는 통찰력과 꿈과 믿음과 영감이 있는 선지자적인 기능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1차원적인 예언의 말씀 성경을 공부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에 인도하신 분들을 강야대학교 강야대학원을 보내줘서 숨어 계신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히든가. 그러나 2차원적인 예언의 말씀 오늘 사랑의 언어, 축복의 언어, 치유의 언어를 선포할 때는 큰 사랑과 선하심에 내 안에 있는 상처와 쓴뿌리를 치유하십니다. 마지막 3차원적인 예언의 말씀은 이때부터는 하나님께서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일반 계시, 자연 계시를 통해서도 말씀하신다. 왕의 기름 부심을 받으면 자연 계시와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말씀하신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언덕의 십자가가 내 마음속의 십자가로 바뀌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통해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과거, 현재, 미래가 없으신 영원한 시간 앞에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영혼 속에 있기에 영의 생각이 혼을 지배하며 순종을 통해 그 왕권이 나타나는데 예수님은 다분히 우리의 제3만에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만물의 회복을 위해서 돌아가셨다. 정말 주님 앞에 시간과 재능과 에너지와 물질을 마치 시편 20편 4절의 말씀처럼 내가 여호와께 구하는 오직 한 가지 여호와의 아름다움과 그의 성전에 구하는 것뿐입니다.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만을 사랑한다. 반드시 주님께 쓰임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님만을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바로 나의 시간과 나의 재능과 나의 에너지와 나의 물질을
열방을 성령의 불로 태우더네 너가 먼저 성령의 불로 태움 받아라.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없어지는 것이야. 강물이 흘러 바다로 들어가면 더 이상 강이 아니라 바다다. 성령 안에 내가 완전히 잠기면 더 이상 내가 없다.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것이야. 근데 이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 무엇을 추구해야 되냐면 오늘 창세 전부터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정한 운명이 있습니다. 정한 운명이 있어. 자, 베드로전서 1장 20절의 말씀을 한번 찾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0절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0절의 말씀을 다 찾은 줄 알고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자, 보십시오. 이 피조 세계와 조금 더 섞여져 있지 않은 하나님의 세계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세계가 만물이 태양과 별과 달이 창조되기 전 창세 전에 하나님의 진리로 선하신 그 일로 말세에 나타났다. 오늘 제가 낮 시간에도 가르쳐드렸지만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완전하신 사람으로 성육신 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을 믿음의 눈으로 안 쳐다보면 예수님은 사람이고 피조물이셨습니다. 우리처럼 미역국을 먹었고 두 눈이 있고 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쳐다보면 예수님은 이 피조 세계와 조금 더 섞여져 있는 하나님의 세계로서 만물이 창조되기 전 창세 전에 진리로 선하신 하나님의 세계 동정녀 마리아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자, 이 피조 세계 안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없다 그랬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만 통해서만 주시기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통해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영혼 속에 있습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만 너희 안에 있도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죽어서 가는 천국을 꿈꾸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이 세계 안에 하나님 나라의 건설자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너는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제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를 축복하는 축복과 너를 저주하는 저주하는 주권, 국민 주권 땅, 하나님의 나라의 삶 요소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갈라디아 3장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인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벗개는 뜰이 없습니다. 벗개는 성소였으나 벗개는 지성소에 있다 말했습니다. 낮 시간대. 우리의 영혼 속에 영의 자궁 안에 창세 전부터 당신을 향한 정한 운명과 인생 설계와 부르심의 말씀의 언약의 씨앗이 탁상에 놓았어. 자, 예를 들면 자 하나님의 시간표를 조금 더 쉽게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죠. 자, 여기서 40년, 50년을 뒤로 땡겨보겠습니다. 1970년. 노무현 대통령이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무엇을 던집니다. 청문회. 흑백 TV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20년 전을 또 뒤로 돌려봅니다. 1950년. 6.25가 터집니다. 여기서 더 20년 더. 1930년. 조생지 새끼. 100년이 안 됐어. 100년이 안 됐어. 자, 대한민국이 2002년도에 월드컵 몇 강에 올라갔죠? 4강에 올라갔죠. 이거는 바꿀 수 없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태양과 별과 달이 만물이 창조되기 전 창세 전에 자, 예를 들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가 초림하기 전 740년 전에 성령을 받아 예언을 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상상력이었을까요? 처녀가 잉태한데 740년 전에 애원을 하네. 이거는
만물이 창조되기 전 창세 전에 하나님의 진리로 선하신 그 일이 선포됐던 말씀인데 하나님은 이미 과거 현재 미래가 없기 때문에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은 다 타락한 왕들이었어. 이 세상에는 네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높였거나 사람이 높였거나 마귀가 높였거나 하나님이 높였습니다. 하나님은 교만자를 대적하시고 저와 겸손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너희 정근자손에 겸손히 거하라 때가 차면 너희를 높여주기를 원하노라.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은 셋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가 높였거나 마귀가 높였거나 사람들이 높였습니다. 북이스라엘 19명이 다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높였기에 다윗의 왕국은 하나님의 왕국이었다. 다윗의 왕국은 이 비조세계와 조금 더 섞여져 있지 않은 하나님의 세계로서 이 세계는 만물이 창조되기 전 창세 전에 진리로 선하신 하나님의 세계로 나타났도다. 이 부분을 깨닫기 위해서는 아까 점심시간 때 오신 분들은 금방 깨달을 거야. 이 부분을 지금 깊게 할애할 수가 없어서 여기까지만 나눴지만 그러나 이 다윗의 세계를 믿음의 눈으로 안 쳐다보면 다윗의 세계는 그냥 역사적인 다윗입니다. 이스라엘 하는 왕이었구나. 근데 믿음의 눈으로 쳐다보면 다윗의 왕국은 이 피조세계와 조금 더 섞여져 있지 않은 하나님의 세계로서 태양과 달과 별이 창조되기 전 창세 전에 하나님이 진리로 선하신 그 일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만약 하나님의 신부라면 예수님의 신부라면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입니다. 아멘. 미국 시민권자는 미국 여권이 있습니다. 캐나다 시민권자는 캐나다 여권이 있습니다. 하늘 시민권자는 하늘의 여권이 있는데 그 하늘의 여권이 뭐냐? 예배가 바로 하늘의 여권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성령의 비행기를 타고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셋째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대한항공을 타면요. 태국을 놀러 가면 코끼리의 코를 만들 수 있죠. 성령의 비행기를 타면 창세 전에 당신을 향한 정한 운명을 보여줍니다. 정한 운명이 보여지게 되어있어. 계시의 뚜껑이 열려 셋째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됩니다. 연기 살짝 엿보기 슉! 셋째 하늘에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어있어. 누구에게? 원띵, 오직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에게는 이 비밀을 보여줘. 이 비밀을. 그런데 이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은 자들은 이 피조세계 안에서 마치 야곱이 라반 선수 집에 있을 때는 피조세계 안에서 축복을 찾으려 했습니다. 마치 보물 찾기처럼 우리 며느리감 사랑의 교회 있을까? 오늘 교회 있을까? 피조세계 안에서 피조세계 안에서 찾으려 했어. 피조세계 안에서는 하나님 축복이 없습니다. 왜냐? 모든 하나님의 성부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먹기에 오늘 십자가를 보면 예비된 천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비된 배우자, 예비된 물건, 예비된 영권, 물권, 인권, 건물이 다 십자가에 숨어져 있다는 것이. 오늘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도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영혼 속에 영의 자궁 안에 창세전부터 당신을 향한 정한 운명과 인생 설계도와 부르심이 말씀의 언약의 씨앗이 탁상되었도다. 자, 제가 이제 4차원의 영성의 실제판을 하나의 애아만 놔두고 이제 예배를 마치기 원하는데요. 제 삶에는 기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제가 지난 4년 동안 전 세계 15개 나라에서 2,000개가 넘는 교회에서 3,000명이 넘는 불신자들을 예수님께 이끌었습니다. 이 피조세계와 조금 더 섞여져 있지 않은 하나님의 세계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볼게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10살 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지금이랑 똑같았어. 성경 지식이 없었는데 매일 학교 갈 때 예수 우리 왕이여 목마른 학교 공부할 때도 24시간 주님이 생각나더라고. 나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어떤 체험으로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대머리까지 할아버지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꿈꾸고 믿고 생각하며 성령께서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너무나 매력적이 보였어. 나는 그때부터 드라마와 텔레비전을 보질 않았어. 15대 토론토 캐나다에 이민을 갔는데 나는 영어 공부도 조용기 목사님 설교 테이프로 공부를 했어. 5시간 10시간 two tires 쓰고 Jesus Christ get to give us abundant life. Jesus finished the sin. He finished Jesus. Believe Jesus. I believe power of Holy Spirit tonight in this place.
Of God, my God, so much. 이게 왜 중요하냐면 조용기 목사님의 영어 발음을 10년 동안 공부하면 조용기 목사님 입 구조가 내 구조가 돼. Jesus Christ, same yesterday, today, forever. 베니인하고 똑같이 나와. Thank you, Jesus. I give all glory to you. Fill my heart with Holy Ghost fire. I believe in miracles. I believe in God. You deserve the glory and the honor. Hallelujah. Thank you, Jesus. Hallelujah. I give a million thanks to you. Thank you. Thank you, Jesus. Touch Holy Ghost fire. Holy, thank you, Jesus. 똑같이 나와.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10년 동안 매일 내가 했던 게 뭐냐면 5시간, 10시간씩 베니인 조용기, 베니인 조용기 옆에서 봤어. 근데 그것이 하나도 안 질렸던 이유가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는 것처럼 나는 조용기, 베니인 TV를 보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저 모습이 네 모습이야! 저 모습이 네 모습이야! 저 모습이 네 모습이야! 저 모습이 네 모습이야! 너무 재밌어. 저 모습이 네 모습이야! 제정신 들어온 지가 4년밖에 안 됐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사로잡았어. 자, 기도받고 쓰러지는 것은 느끼는 성령입니다. 그런데 깨닫는 성령을 받아야 인생이 변화된다는 사실을 두 깨달으신 분들 마치 뜨거운 박수 전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어떻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23살, 4살 때부터 부흥집회를 했는데 아버지 모습 교회에서 성령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내 청춘을 권사님들에게 바쳤어. 권사님들에게. 자, 보십시오. 내가 예수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나도 독신의 은사가 없었어. 나도 여자친구 만나고 싶었어. 나도 여자친구 만나고 싶었어. 근데 어떤 일이 생겼냐.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너를 사용하기 때문에 너는 서른도 태진아처럼 이런 걸 꽂고 다녀야 된대. 그리고 참참참 15세 토론도 캐나다를 갔는데 참참참 피 성령의 성령의 불로 성령 불이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 막 이렇게 그랬더니 나는 권사님들에게 청춘을 바쳤는데 권사님들 내 손을 잡고 만져도 스캔들이 하나도 안 일어났어. 하나도 안 일어났어. 나도 여자랑 커피 한잔 마시고 싶으면 하나님, 너가 여자랑 커피 마시면 스캔들이 나고 이상한 소문이 일어날 수 있대. 너는 어린 시절부터 성령 사역자 쓰임 받기 때문에 내가 20대 때 막 정력이 올라올 때마다 허벅지를 얼마나 꼬집었는지 몰라. 얼마나 꼬집었는지 몰라. 나도 연애하고 싶었고 나도 데이트하고 싶었어. 그러나 나는 예수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유혹의 자극은 받았지만 그러나 저는 이 토론토 캐나다로 어떻게 왔냐. 우리 아버지 목사님은 떡집 장사 출신이에요. 떡집 장사. 그래서 신학교를 나온 적이 없어. 좋은 신학교를. 그래서 20년 동안 교단에 가입이 안 됐어. 20년 동안.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토론토 캐나다에 이름을 마치는 선지자가 있어. 이름을 마치는. 베니 목사님 친구 분 3,000명이 모여. 댄스 코피 목사님이라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불러요. 너 나 앞에 나오래. 너 내가 선지자로 믿냐? Do you believe I'm prophet? I believe you're a prophet. Your name is Justin Kim. 날 처음 만났는데 네 이름이 저스틴 킴이래. On November, on 11월 달에 Korea will call you. 한국이 너에게 전화가 올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십자가 탑이 있는 교회에 네가 설교하고 대응부터는 너는 전 세계 스테디움 집회하게 될 것이다. 진짜 말레이시아, 인도, 대만, 스리랑카에 제가 제 비디오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나는 전 세계에서 3,000명 연인원 만 명 집회를 300번 이상 했어. 스테디움에서, 필리핀에서. 근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때 이미 이르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영어의 자궁 안에 이미 그려져 있어. 이미. 너는 세계적인 복음 전도 잘해. 그 이유가 너는 세 편의 설교밖에 못하기 때문에. 복음 전도자는 영어 설교가 쉬워야 돼. In the name of Jesus, I believe power of Holy Spirit. 그러면 인도 애들이 Oh Jesus, I give all glorify you. Glorify your name, glorify your name. 앞으로 다가오는 아시아 선교 때 만약 필리핀에 방송이 나오는데 검은 양복에
빨간 비둘기는 내가 성경을 가르치는 날, 회색 양복에 푸른 비둘기는 성경 반 강진 방반 하는 날, 하얀색 양복에 노란색 비둘기는 내가 대둔기. 이미 그림을 다 받았어. 오늘은 하얀색 양복 안 입습니다. 왜냐면 지금 입으면 이거 소리 듣는다는 거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약속하신 대로 훈련하면 그런 일이 나타나는데 어떤 일이 생기나. 그러니까 온 노벰버 코리아가 전화가 오더라고. 코리아가 전화가 오더라고. 11월 달에 애영수 박사님이 전화가 오더라고. 900개 교회 연합 집회를 하는데 저스틴 킴, 너가 에테 목사님 종자를 네가 대표회장이 되라는 거. 대표회장이. 제가요?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감리교 전국교사대회 1200명이 모인 1200교회 전국교사대회 감리교단 전체 내가 주강사가 됐어. 한세대학원에서 집회를 쳤는데 제가 예전에 저희 아버지 목사님께서 뭐라 선포했냐면 나는 다가오는 미래에 조용기 목사님 함께 현수막에 걸리게 될 것을 선포했는데 가장 시험에 들었던 사람은 저희 어머니 아버지. 아들아 왜 이렇게 교만하냐. 현수막에 예수가 걸려야지 네가 걸리면 되겠느냐. 나는 보이는 것만 선포했어. 진짜 2017년도에 여의도 순봉교 바울 성전과 한세대학교 아시아 포럼 집회 때 조용기 목사님과 현수복에 걸려 집회를 했는데 말하는 대로 그대로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저는 만사 만물 만나 요번에 저희 아버지 목사님께서 이 대한민국에 오셨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 이 저슨 킴이 월화수목금토 전체를 문을 열어드렸는데 저는 교회를 개척한 지 지금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서울에 제 성도가 이번 부활절에 70명이 왔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 아버지 모세님 모시고 300명이 왔습니다. 300명. 광고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국민의회 낸 적이 없어. 강주 안디옥 교회를 갔는데 아버지는 치유사역을 하고 아들은 영적인 치어리더로 찬양을 하고 있는데 막 기실이 돌아가. 그러니까 이 피조 세계와 조금 더 섞여져 있잖아. 하나님의 세계가 있는데 우리 아버지는 저쪽에서 치유 집회를 하고 나는 이쪽에서 함께 치유 집회를 해. 이 피조 세계와 조금 더 섞여져 있는 하나님의 세계로 나타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보십시오. 저는 이미 저의 단체 이름을 만들어서 나는 4차원 영성 훈련원 원장이야. 조용기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가발길 때 내가 조용기 목사님을 만나러 갔어. 30분 내가 편지를 읽어드렸어. 사랑하는 나 영적 아버지 조용기 목사님. 코로나 때 1년 동안 아무도 안 만났는데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데려와 그렇게 하셨냐면 여의도 순모원교회 제2성전 담임이었던 김홍원 목사님이 계세요. 이 김홍원 목사님 사모님이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의 꿈이 복음전도자인데 건강했던 애가 꿈에서 김성애 총장 최다실 목사님이 데려가셨는데 다음날 그냥 건강했던 애가 죽은 거야. 근데 그 사모님이 유튜브를 보면서 저스틴 킴이 이 복음 전도자니까 제 집회를 그냥 오신 거야. 그리고 은혜로 조용기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방으로 데려갔어. 축복 기도를 또 받았어. 김성애 총장님을 어떻게 만났냐. 제가 매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다가오는 미래에 조용기 목사님이나 김성애 총장님 앞에서 내가 영어 공부를 조용기 목사님한테 배운 걸 내가 선포할 거야. 계속 선포했어. 어느 날 전화가 옵니다. 김성애 총장님이 호텔에서 밥을 사주겠대. 제가 우리 아내에게 말합니다. 오늘 나의 꿈이 이루어진 날이다. 근데 이런 사모님을 만났을 때 이런 큰 어르신들은 찬바람을 보내기 때문에 처음부터 말하기가 힘들어. 근데 기도와 찬양을 열심히 하면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옵니다. 사모님, 저는 조용기 목사님께 영어 공부를 배웠습니다. 2,000 years ago, Jesus Christ gave us double life. Jesus finished. 왜냐, 예수님께서 이 2,000 years를 선포해야 너는 문이 열린대. 사모님이 하는 말, 니네 아빠 교회 가서 집회해줄게. 토론토 순복 영성교회가. 사모님이 우리 아버지 목사님 교회 집회를 딱 했는데 그날 우리 교회 할렐루야 성가대가 김성애 총장님 찬양을 다 불러드린 거야. 내 평생 살아간 길 뒤를 돌아보니 얼마나 아프셨나 주의 오준 복음 삼중 축복에 했더니 자기 평생에 부흥 집회에 자기 노래 다 불러준 이 교회가 처음이래. 그러면서 나에가라 폭포를 가졌어요. 나에가라 갔더니 나에가 젊어진대. 나야 가라! 하면서 저희 아버지가 아이스크림도 먹여드렸어. 얼마나 천국을 누리셨겠어. 그 이후에 돌아가셨어. 저희 아버지 목사님 교회가 마지막 집회했던 교회였어.
그리고 저희 아버지 목사님을 축복해서 저희 교회가 작년에 20년 만에 교단에 가입이 됐어. 그리고 저희 아버지 목사님의 책이 뿌리를 찾아 캐네라가 여의도 수목의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 나왔는데 이 책이 지금 오늘날 영성 부분 1위로 1위입니다. 베스트셀러가 돼버렸어. 무식했던 사람, 떡집에서 엄마를 개패대집 했던 사람, 8년 전에도 엄마를 집에 올려가지고 물을 뿜었던 사람이 더 크로스처치 박호종 목사님, 아니야 목사님 교회, 박영우 목사님 교회, 저희 교회 포항 일주일 내내 집회를 했더니 파키스병이 곤침받은 놀라운 형세가 나타나기 시작해. 치유집회로 파키스병이 안진병이 일어난 놀라운 형세가 나타납니다. 저희 아버지 집회 특징이 있습니다. 오후 5시에 집회하면요 다음날 오전 7시에 끝나. 내가 펑펑 울어서 매일매일 매일 월화수목금토의 월화수목금이 오후 2시에 시작해서 다음날 오전 7시에 끝납니다. 한 시간도 잠을 안 잤어. 내가 펑펑 울었습니다. 아버지 주머니에 진통제를 갖고 기도를 하시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보십시오. 다가오는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통해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영혼 속에 있어. 그러면 만사 만물 만나는데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는데, 자 하나의 애아만 들고 이제 예배를 마치기 원하는데요. 저희 아내와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저는 서울에 집이 2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만 있으면 살 줄 알았어. 근데 수백 개를 찾아보는 집이 안 나오는 거야. 분명히 하나님이 한국을 중심으로 아시아 선교센터를 하라 그랬는데 나가서 집회를 하라 했는데 그때 당시 저는 찜질방이 저희 집이었고 17,000원짜리 버스가 제 승용차였어. 근데 어떤 일이 생겼냐, 저희 아내와 제가 결혼을 했는데 살 집이 없었던 거야. 자동차도 없고. 큰일 났다. 인도에서 3,000명 집회를 하고 돌아왔는데 집이 없고 차가 없었어. 큰일 났다. 근데 버스를 타는데 전화가 옵니다. 버스를 타는데 이 주영 지사님이란 분이, 목사님 집 있으시죠? 이런 전화 받아본 적 없으시죠? 만사만물마다 하나님 손이 개입하는데 집, 이것이 하나님이 개입하면 이게 바로 예수의 목소리 들리는 거야. 사람인데 예수야. 개입하면 집 없으, 저 집 있으시죠? 저 집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만사만물 만난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요 마치 예수님 피터팬처럼 와요. 주여 피터팬, 만사만물 만든 하나님 손이 개입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집 없어 했더니 이 이주영 지사님이 현대 안성에 3,000평짜리 있는 이 사장님에게 제 유튜브 설교를 보였더니 은혜를 받은 거야. 그래서 2층에 33평짜리 2층에 집에 선교사를 위해서 집을 지었는데 여기 저스틴 킴 선교사님이 여기 왔으면 좋겠다, 살았으면 좋겠다, 전화해보라고. 집 있으시죠? 집 없어요 했더니 우리 아내와 내가 손을 잡고 그곳을 갔는데 새로운 에어컨이 나오고 새로운 세탁기가 오기 시작하고 새로운 침대가 오기 시작하고 자동차까지 은혜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자동차는 아니었어요. 한 30만 띈 아반떼 타고 2년 동안 10만 키로를 달렸어. 근데 나한테는 천국이었어. 하나님이 붙여준 자동차였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이 아반떼 자동차를 타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한 번 집회 초청할 걸 다섯 번 집회 초청해 주더라고. 내가 봐도 아반떼 30만 보니까 청빈해 보이더라고. 작년에 저희 장인어른 통하여 투싼 새 차를 선물해 받았어. 처음으로. 그러나 오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뭐냐, 만사만물 만나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여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당신을 향한 정한 운명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 자연계에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특별히 애원을 하려고 하라. 1차원적인 애원은 성경, 2차원적인 애원은 건면과 위로의 애원의 은사, 3차원적인 애원의 모습은 Your future is in your mouth. 너의 미래가 너의 입술 안에 있도다. 오늘 특별히 아버지의 마음으로 애원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했으면 축원합니다. 우리를 위대하게 사용하셔서 뜨거운 영광을 전합니다. 할렐루야.